안녕하세요. 저는 앤똥벌레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가평에 놀러 왔는데요. 저녁으로 바비큐를 먹었어서 술 안주로 감바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료를 공개합니다. 마늘, 새우,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사실. 그럼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시죠. 기름 이렇게 많이 두른다고? 마늘이 잠길 정도예요. 고추는 많이 넣어도 맛있지. 고추 좋아. 엄청 쉬워. 간만 맞으면 돼, 이제. 자, 한번 맛을 볼까? 감바스 맛 나. 대박. 기름 같지가 않아. 그치? 그러네. 맛있지? 걱정했지? 맛 이상할까봐. 생각보다 쉬운 요리였군. 굉장히 쉬운 요리네. 마늘 색깔이랑 좀 새우 색깔이랑 이런 게 조금 노릇노릇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매우 쉬운 감바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아까 만들 때 좀 막비리 났었는데 맛을 보니까 진짜 감바스 맛이 납니다. 그럼 남편의 맛평가를 받으러 가보시죠. 와, 대표님 또 나오셨네요. 오늘도 오셔서 감사하고요. 환영하십시오. 엄청 맛있어. 그건 요리라고 할 수 있나? 응. 아, 나는 이게 마늘이 맛있네. 마늘 많아. 와, 기름을 이렇게 뿌렸는데도 엄청 느끼하지 않네. 마늘이 적어주나? 난 깜짝 놀랐는데 아까 기름 넣을 때. 나는 레시피대로 하는 건데 왜 쫄고 그래? 그래도 시원한 거 치고는 괜찮았어. 오빠 이거 좋아하잖아. 자주 해줄 수 있어. 혹시 마늘 빵 있어야 돼. 나는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맛없을 것 같았거든? 근데 진짜 맛있어. 국물이 기름 붙지 않아. 기름 같지가 않다. 이거는 요리 만드는 과정을 보면 좀 거부감이 들 것 같은데 과정을 안 보면 뭐. 이것만 완성품만 보면 뭐 예술품이지 뭐. 예술품? 네가 만든 게 예술품이야 생각하니? 기름을 때려 부었지만 또 그렇게 기름을 먹진 않잖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 아, 배불러서 먹기 힘들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것은 맛있다. 술집 같은 데 가면 엄청 비싸겠구나. 야, 기름 갑시다, 나. 아, 먹겠네. 먹는 사람 맞다? 몰라. 진짜. 그냥 먹었잖아. 부담 없이 먹기 좋네. 아니, 근데 콜라 먹는 게 무슨 계속 다른 시대하고 같냐? 분위기냐? 와인잔에 마시면 뭔가 짠하고 싶어져.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맛있네. 너 손님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 있어 보이잖아, 뭔가. 엄청 준비한 것 같고. 이제 빵을 앞에 먹고 마늘이랑 새우를 많이 먹어. 빵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거는 몇 점 준 거야? 그거 생각한다. 1점 주기 싫어. 이거는 9점. 왜? 일단 맛은 있는데 미간상 마늘이 노릇노릇해 보이지가 않아. 마늘이 생마늘을 삶은 듯한 이런 비주얼. 비주얼적으로 점수가 까인 거지. 그것 때문에 1점을 끊고. 야, 올림픽 보면 자기 난도에 따라서 점수를 다르게 주거든? 이건 너무 쉬운 난도였어. 그래서 9점 정도 주면 되는 것 같아. 하긴 그러고 보면 마라탕도 엄청 쉬웠는데. 그래서 너 모르고 싶어? 아니, 이거 0.5점 더 올려줄게. 그럼 9.5점 해줄게. 마늘을 다음부터 조금 더 잘 볶도록. 새우가 엄청 비싸네. 새우가 엄청 비싸네. 네, 이렇게 감바스를 해먹어 보았는데요. 여행 갈 때 감바스 해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고 재료도 많이 필요 없고. 뭐하세요? 보응해주잖아, 니팔이 멘트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고 뭐 재미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캠핑 가서 만들어먹기 정말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음식은 뭘 만들까요? 추천하시는 거 있나요? 다음 주 추석인데? 추석에도 쉬지 않아야죠. 감바스는 남편이 9.5점을 주었습니다. 그럼 맛있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도 간편하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